네, 이번 시간에는 전역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전역객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this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어떠한 경우에도 객체지향 언어다라는 이런 사실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어쨌든 출발합니다. 자, 전역 객체는 특수한 객체인데요. 이 객체는 전역 객체의 자, 모든 객체는 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여기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했는데요. 자, 이 함수는 자, 함수를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는 func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켜도 실행이 됩니다. 자, 앞에 함수 앞에 점이 붙어 있고 그 앞에 뭔가가 있다면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객체라는 것이고, 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것은 속성이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속성에 담겨 있는 것이 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우리는 예, 메소드라고 부르죠. 즉, 요 펑크라고 하는 요 함수는 사실은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윈도우라고 하는 이 전역 객체를 생략해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마치 앞에 윈도우를 붙여놓은 것과 같이 동작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윈도우를 앞에다 붙여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예, 생략하면 암시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암시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암시적이라는 것은 생략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 사용된다라는 뜻이고 윈도우를 생략하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모든 함수 또 모든 변수는 그것이 전역 함수, 전역 변수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윈도우라고 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인 것이죠. 객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서 메소드를 정의했다고 했을 때, 그 객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코드가 더 쉽죠?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의 경우 코드가 더 쉽습니다. 설명보다. 자, 여기 있는 요걸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O라고 하는 이 변수는 펑크라고 하는 예,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실행할 때는 o.func라고 하면 실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o라고 하는 요 객체는 예,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수 있는 건데 뭐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예를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window.o.func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객체가 기본적으로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전역 객체의 API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ECMAScript에서는 전역 객체의 API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이걸 제가 클릭하면 생활 코딩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그 사전이 나오는데요. 그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열람해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 끝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API들이 전역 객체가 가지고 있는 API이고요. 여러분이 전역 함수 또는 전역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예, 그 함수와 변수는 사실은 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퍼티로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은 이 ECMAScript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표준화된 예, 메소드들이 것이죠. 자, 그런데 윈도우 저기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윈도우라고 하는 이름의 전역 객체를 사용을 하는데요. 전역 객체는 윈도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ode.js와 같은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글로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의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Node.js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건 Node.js를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해당되는 글로벌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 글로벌 안에 있는 제가 여기서 var 그리고 name은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 name이라고 하면 egoing에 접근할 수 있지만 global.name이라고 해도 egoing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객체의 이름은 그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객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글로벌 객체의 ECMAScript에서 정의된 API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역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전역 객체의 존재를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전역 객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전역 객체라고 하는 암시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언급을 했습니다.